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선교 기자가 보낸 소식입니다. 수원 권선제일교회가 연말을 맞아 지난 20일 오전 11시 수원노회 14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금일봉과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권선제일교회 이종찬 담임 목사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단 마음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섬김의 날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